KCN 강좌.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기초반 내용입니다. 강사로는 건혁삼 선교사로서 따갈록 문법 기초에 대한 강좌입니다. 자, 18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기본폼 중에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앙폼, 두 번째는 낭폼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싸폼입니다. 이 싸폼까지만 알아놓으면 적어도 시제, 시제가 아니라 그 품사, 품사는 따갈로 해서 품사는 거의 다 끝낸 겁니다. 팔품사 뭐 이런 거, 그 세 가지 폼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따갈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싸폼도 뭐 앙폼, 낭폼을 하신 분들한테 쉽습니다. 싸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소유대명사를 이야기해요. 소유대명사라는 얘기는 한국말로 하면 뭐뭐의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오너십인가요? 오너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소유대명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접 목적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을을 이게 이런 뜻으로 사폼이 표현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앙폼하고 낭폼은요, 앙폼은 주어잖아요, 그렇죠? 주어면서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낭폼도 역시 소유격이었잖아요. 소유격이면서 나중에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싸폼은 죽었다 깨어났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소유대명사나 간접목적어, 뭐뭐에게, 뭐뭐을, 요것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싸악긴. 악기는 무슨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악고죠, 악고. 악고는 무슨 뜻이에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뜻은요, 싸악기는 나에게 또는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싸악긴 이또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어잖아요. 이것은 나의 거야, 내 거야 이런 거예요. 싸악긴 이또 이건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싸라는 폼이, 싸폼이 소유대명사로 쓴 거죠. 나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싸, 파스톨, 또 이렇게 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게스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것은 목사님의 것이야 이런 거예요. 그럼 싸폼 다 한 거예요. 요 뜻이에요. 요것뿐이에요. 싸폼도 역시 앙폼이나 낭폼 같이 세 가지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모양 뭐가 있겠어요? 대명사. 두 번째 모양 이름. 세 번째 모양은요, 명사 이렇게 해서. 대명사란 것은 나의 것, 너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우리의 것, 너희들의 것 이런 뜻이죠. 이름은 철수 거, 영희 거 이런 얘기고, 명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거, 드라이버 거, 선생님 거 이런 얘기죠. 또 이렇게 해석될 때는 나에게, 나를, 너에게, 너를, 너의 것 이런 것도, 철수에게, 철수를,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이런 뜻이 싸폼으로 다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것 하면 뭐예요? 나의 것 또는 나에게 뭐 이런 뜻이 가진 싸폼 단어는 싸, 싸폼이니까 다 싸가 들어가요. 다 싸 들어가고 아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싸 아낀 이렇게 되죠. 복수면요, 우리의 것, 우리에게 이런 뜻은 두 개예요. 싸, 아민. 싸, 아틴. 아민, 아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 그거예요. 난민, 나띤, 낭폼의 난민, 나띤. 그 역할을 하는 게 거기서 사폼이니까 N을 붙이면 안 되죠. N 빼버리고. N 붙이면 낭폼이니까 N 빼고 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아민 하면 우리의 것인데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다 포함된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아띠네요? 싸아민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제가 한국에서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띠네요? 아민이에요? 아띠니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미셔너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되고 우리를도 됩니다. 너의 것 할 때는요. 사에다가 이요예요. 이요. 사이요. 사이요. 너의 것, 너에게, 너. 복수일 때는요. 이요에다가 N만 붙이면 돼요. 인요. 그러면 너희들의 것, 너희에게, 너희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인요가 아니라 예, N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또는 그녀의 것 하면은요 싸 까냐예요. 까냐 싸 까냐 까냐 복수는 싸 까닐라예요. 나 이거 아는 거죠? 싸 까닐라. 따라해보세요. 싸낀 싸민 사틴 사이요 사인요 사카냐 사카닐라. 뜻은 모모의 것에서 대명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수의 것 할 때는요 까이를 써요. 까이 까이 철수. 그러면 철수의 것, 철수에게, 철수를,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두 개일 때 뭐겠어요? 끼나예요. 끼나. 끼나 철수앗 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요거 보세요. 앙포밀 때는 시나, 그쵸? 복수일 때. 낭포밀 때는 니나. 사포밀 때는 끼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수들은요, 시, 니, 까이. 이렇게 된 거죠. 이름들의 S는 마크들입니다. 명사는 뭐가 하겠어요? 목사님의 것, 아까 했잖아. 싸포미니까 싸아 붙이면 돼요. 선생님의 것. 싸구로 또는 싸티철. 그렇게 되죠. 선생님들의 것, 사망하여, 사망하여, 사망하 구로, 사망하 티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폼 다 한 거예요, 사폼. 요것만 외우면 다 끝난 겁니다, 사폼. 이름에 시시나니나. 네. 모르겠어요. 끼라는 건 없습니다. 끼는 없는데 저는 까이를 씁니다. 끼를 쓰면 더 좋았을까요? 네. 까이를 씁니다. 까이. 까이 그러기도 하고 어딘 지역에서 K 이렇게도 합니다. K, K 뭐 민자 뭐 K 잔 뭐 이렇게도 합니다. 까이도 되고요.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끝났죠? 뭐 다 끝났습니다. 18페이지 보세요. 사포미사를 나타내는 폼이다. 그 예전 목적어를 써놓으셔도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소유 대명사는요. 대명사를 보면 1인칭 나의 것 할 땐 싸긴, 우리 애들의 것은 싸민 싸띤, 2인칭은 싸이요 싸인요, 아이가 빠져서 싸요 이렇게도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약식으로 싸요도 돼요. 3인칭 싸까냐 싸까닐라, 복수는 싸까닐라입니다. 이름이나 명소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이름일 때는 까이, 이름 드릴 때는 끼나,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싸, 명사 드릴 때는 사망아가 붙어서 싸폼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싸낀 앙리브로 하면 주어가 뭐죠? 앙리브로죠. 리브로는 책이에요. 자, 그 책은 싸낀 나에게, 나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싸아띈 앙리브로 하면 싸아띈 앙리브로, 그 책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닌 거죠. 까이 메리 앙리브로 하면 그 책은 메리의 것입니다. 싸 바타 앙리브로, 바타는 차일드예요. 그렇죠? 앙리브로 사바타, 사바타 앙리브로, 무슨 뜻이죠? 예, 그 책은 아이의 것입니다. 아이들 아니에요. 그 책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사망아 바타 앙리브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네 거야? 하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바를 쓰면 돼요. 그래서 사인요 바 이또 하면 사이노바 이또, 그러면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당신들의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답은 똑같아요. 내 거라 그러면 어어 사, 대답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의, 예,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끼네요. 우리들인데 사 아띠네요, 아민이에요? 아민이 돼야 되는 거죠. 오오 사 아민 이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자, 이것은 목사님의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 파스톨 바 이또, 그러면 되죠. 예, 그것은 그의 것입니다. 오오 사 그의 것입니다. 사까냐 이또, 또는 그것이니까 뭐 이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것은 룻의 것입니다. 힌디뽀, 그 다음에 이것은 룻의 것입니다. 다이 룻 이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힌디 이또가 어디 가요? 뒤에, 가운데, 앞에. 부정문이니까 힌디가 제일 앞에 가죠. 그 다음에 이또는 어디 가야 되죠?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힌디 이또, 이렇게 돼요. 이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 목사님의 것. 사파스톨. 힌디 이또 사파스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새 또 두 번째 오는 거 다 잊어먹었나요? 자, 두 번째 오는 거 순서 랭킹 순이요. 두 번째 자리 랭킹 순위 1위 누구죠? 예, 단음절 대명사. 뭐뭐 있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까, 꼬,
뭐 얘네 둘이 같이 만나면 뭐가 돼요? 기타. 요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이순이 뭐죠? 파티클이야, 파티클. 파티클들요. 뭐죠? 뽀, 빠, 나, 다우,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 삼순이? 의문사, 바. 사순이는요? 낭폼, 대명사예요. 오순이? 앙폼, 대명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2, 3, 4 중에? 네, 5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얘네들, 싹가냐, 싸이뇨, 싸미, 이런 것들은 요 순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싸폼은 안 들어갑니다. 싸폼 없어요. 낭폼 대명사, 앙폼 대명사만 있지, 싸폼 대명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쟤네들은 대부분 이 사폼이 문장 앞으로 왔다 그러면 소유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것이란 뜻이에요. 문장 뒤로 갔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 있게 맞습니다. 뭐뭐에게 뭐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무료 문장이 있다. 읽어볼까요? 뿌뿐따 악고 사까냐 망하야. 사폼이 문장 앞쪽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겁니다. 뭐뭐에게요. 사까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그를. 이런 얘기예요. 뿐따는 가다라는 것입니다. 뿐따는 미래형이에요. will go예요.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저기서? 악고죠. 해석해 보세요. 나는 그에게 조금 후에 갈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포민 이럴 때는 누구에게 라는 뜻이에요. 네. 뭐 그의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하면 나는 이따가 그의 것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저럴 땐 그에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폼이 뭐뭐의 것 하는 소유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간접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 연습 보세요. 4번 문장 연습. 사카냐 앙메 아 바하이 살라바스 무슨 뜻일까요? 밖에 있는이라는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바스는 아웃사이드고 사는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폼이 전치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얘기했죠. in, to, 뭐, on, 이런 거, at. 그러니까 싸가 나왔다 그러면, 저게 간접 목적어에 붙는 싼가? 아니면 전치사 싼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쉽죠.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들으면 몰라도. 그래서 주어가 뭐죠? 앙바에. 그 집. 근데 그 집이 어딘 집이에요? 밖에 있는 집이에요. 밖에 있는 그 집은 사카냐. 그의 것입니다. 그녀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요. 따갈로 쉽죠? 단 뭐 한 4일 공부하고 이거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렇게 또 반색을 하시니까 또 이상하시네. 여러분 지금 또 따갈로 지금 4일 공부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그래도 여러분 인트로도스 다 하고요. 웬만한 거 다 레터 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써보실래요? 네? 네? 다 써요, 이거. 따갈로는 정말 쉬운 거예요. 아니, 시험 삼아 해보세요. 내 이름은 뭐, 누굽니다.
써보세요.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이름은 잔입니다. 네.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 네. 예, 네, 나는 목사입니다. 내 아내도 역시 목사입니다. 역시. 아사월인. 직업을 얘기할 때는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직업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 아내 역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역시 내 아내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스톨 딘 앙 아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죠. 지금 내 아내는 집에 있습니다. 나사 바이 앙 아사하고 지금 흥하연. 그렇지만 그녀는 이따가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배웠나요? But, but예요, but. 빼로, 빼로요. 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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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신반. 그녀는 자 마마야. 지금 얘기하는 거요. 다 따갈로 따져갈 수 있어요. 단 4이라고요. 3이라고. 네, 마마요. 뒤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절만 갖다 붙여놓으면, 단어만 붙여놓으면 미래가 됩니다. 물론 동사에 가서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죠, 정확하게. 근데 그전에는요, 시간만 갖다가 그 붙여놓으면 됩니다, 갖다가. 아주 쉬워요, 따갈로. 세계 어떤 단어가요? 어떤 언어가 4일 공부하고 자기 막 이렇게 따작하고, 뭐, 안 돼요. 따갈로만 돼요, 이게. 속로 같습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또 안 믿네, 자꾸. 이게 번역도 다 해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끼나 마리오 앗 마리아 앙 바이 살라바스. 마리오와 마리아의 것입니다. 밖에 있는 그 집은 그러잖아. 키나 마리오 앗 마리아 바 앙 바이 살라바스. 무슨 뜻이에요? 예, 뭐라고요? 밖에 있는 그 집은 마리오와 마리아의 집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 보죠.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오 사카닐라 앙 바이 살라바스. 맞습니다. 밖에 있는 그 집은 그들의 것입니다. 힌디 사카닐라 앙 바이 살라바스. 아니요? 아니요요? 아닙니다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앙 바이 밖에 있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밖에 있는 그 집은 마리오와 마리아의 것이 됐어요? 아, 고민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를 넣으면 안 되죠. 나예요, 나. 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잖아요, 한국에는. 됐어요? 이미 됐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집이 마리오와 마리아의 것이 벌써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뭐 물으면 되죠? 끼나 마리오 앗 마리아 나바. 파티컬 먼저니까 나바 앙바이 살라바스예요. 밖에 있는 그 집이 아직도 마리아하고 마리아 집 거예요? 걔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물어보죠? 밖에 있는 그 집이 아직도 마리아하고 마리아 거예요? 빠바예요, 빠바. 빠나봐요? 빠하고 나하고는 같이 안 씁니다.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빠봐. 예, 네, 빠봐.
아니, 밖에 있는 그 집이 마리오하고 마리아 거였어? 뭐예요?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요? 아, 그거 밖에 있는 그 집 걔네들 거였어? 까야 냄대죠. 어떻게 해요? 기나 마리오 앗 마리아 까야 바 앙 바이 살라바스요. 하여튼 많이 배웠어요. 이게 써먹질 못해서 그렇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힌디까야 사카닐라 앙 바이 살라바스. 이거 나왔네요. 어떻게 해석한다? 요건 의문문입니다. 제가 퀘션 마크 안 넣었는데 의문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힌디까야 사카닐라 앙 바이 살라바스. 밖에 있는 그 집이 아니었구나 인정보다는 아니었어가 맞습니다. 이때라. 걔네들 집 아니었어 그거? 이런 얘기예요. 힌디까야 사카이 마리아 앙 바이 살라바스. 똑같은 거죠. 그거 밖에 있는 그 집 마리아 거 아니었어? 아니었나? 이렇게도 되는 거죠. 아니었나? 이런 얘기예요. 아주 쉽죠? 네, 외우기만 하면 쉽습니다. 그날 그날 왔던 것들을 외우기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외워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앙폼 대명사, 낭폼 대명사, 파티컬 14개, 그 다음에 사폼 대명사. 요것만 외우고, 요 네 가지만 외우면 다 되는데 그걸 안 외우니까 안 되죠. 그쵸?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리에 대한 거예요. 요즘 한국에 불과 한 3년 4년 전부터 신규 업종 중에 가장 각광받는 직종이 뭐냐면 정리해주는 업소예요. 클리닝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선 벌써 뭐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사무실이든 장소든 사람의 인간관계든 아니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면 우리 집 방도 싹 정리해주고 인간관계도 싹 정리해주고 막 이런 직종이 있어요. 그거에 관한 인간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이 환경을 싹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종이 생겼답니다.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집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걸 투자하지 말고 하루에 15분만 정리를 하면 삶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만 이렇게 딱 오늘은 뭐 캐비넷, 오늘은 이 방 이렇게 15분씩만 딱딱 정리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따갈로 공부하면요. 삶이 변합니다. 따가요. 필리핀에서. 예. 결국, 진짜라니까? 딴 거, 15분만 따갈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운동입니다. 하루에 15분만 따갈로 공부하자. 그거 안 하고 한 나라의 언어를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15분. 제목을 좀 바꾸시죠. 아자 15분. 예. 따갈로 15분만 공부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약하고, 좀, 따갈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갈로로 세계 정복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가 팍팍 되네요. 따갈로로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줄임말 보세요. 싹기는요, 싹긴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사아띤, 사띤, 사이요, 사요, 사인요, 사뇨, 사아민, 사민. 그래서 예를 들어 힌디나바 사요 앙바이 살라바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그 집이 네 거 아니었어?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다. 사폼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은 사폼을 물어보는 의문사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폼 내 거, 너 거, 우리 거 이런 거잖아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거가 되겠죠. 누구 거. 누구 거. 벗어나가요? 까니노라는 거예요. 까니노라는 의문문은요. 뭐 시노, 아노, 뭐 있었죠? 알린, 산 이런 것처럼 까니노도 일종의 질문인데 요거는 사폼을 겨냥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시노는 뭘 겨냥하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앙폼이에요. 주어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요. 목적어를 겨냥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목적어 중에 어떤 것. 요거는 장소를 겨냥하는 거죠. 까니노는 사폼을 겨냥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이래요. 또는 누구을 이렇게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 사람을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까니노가 되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편지했니? 까니노 써야 되는 거야. 너 그 돈 누구 줬어? 그때 까니노를 쓰는 겁니다. 이거 누구의 거지? 까니노예요. 까니노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까니노 이또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누구의 거냐 이런 거죠. 여기다 바를 쓰기도 합니다. 까니노 바 이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이런 거죠. 또는 까니노 앙 바하이 살라바스. 뭐라고 물어보죠? 밖에 있는 그 집은 누구의 거야? 여기 바 들어가기도 합니다. 까니노 바 앙 바하이 살라바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까니노 앙 바하이 살라바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답은요? 신어로 물어보면 사람으로 대답하고 안어로 물어보면 목적으로 대답하고 싼하고 물어보면 장소로 대답하라 그랬죠. 까니노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해야 될까요? 사폼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까니노 바 앙 바하이 살라바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 아낀 이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뭐예요? 네, 그것은 또는 저건 내 거야 내 집이야 이런 얘기죠. 까니노 물어보면 다 사폼으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이 사폼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나의 거야 사킨 이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목사님 거야 사파스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까니노 물어보는 거죠. 까니노 바 앙 빌딩 나 이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빌딩 이 빌딩이죠. 이거 빌딩 나 이또 하면요 뒤에 나하고 이또가 붙으면 이 이렇게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빌딩 나 이또 그러면 이 빌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외우세요. 명사 뒤에 나 이또 하면 이 빌딩 이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똥 아까 배웠던 빌딩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또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앞에 오면 NG가 붙고 뒤에 오면 앞에 나를 붙여서 이,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까니노 바 앙 빌딩 나 이또 이 질문은 까니노 이똥 빌딩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빌딩이 누구의 것입니까? 까니노 바 앙 빌딩 나 이또 까이 파스톨 박
목사, 박 목사님 겁니다. 이렇게 되죠. 풀 센텐스 얘기해 보세요, 답을. 답을 풀로 다 얘기해 보시라고. 사 파스톨이에요? 가이, 파스톨 박, 일동 빌딩 또는 앙 빌딩 나 이또 이렇게 된 겁니다. 앙 빌딩 나 이또. 아, 그렇게도 되고, 뭐, 미션 센터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제가, 흰데, 이 빌딩은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흰데, 딱 끄고, 흰데, 사카냐, 이또. 하나님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앙조수예요. 앙조수면 앙은 주어인데 하나님 것. 사조스예요. 사조스. 뭐가요? 앙 빌딩 나이터. 예, 아시는데 지금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까니노바 앙 빌딩 나이터.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을 까이 파스톨 박 앙 빌딩 나이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제가 다시 대답하기 힌데, 힌디 사카냐 이또 그렇게 했어요. 이해 가시죠? 지금까지 사조스나 이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봉헌했으니까 사조스나 이또 그랬잖아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조스나 이또. 대화를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까니노 앙 수시뽀. 네. 까니노 앙 수시. 네. 따글로 아까 쉽다 그러신 분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네. 아, 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거. 사킨. 사킨 뭐가요? 앙수시 또는 이또 이똥수시 이렇게 되는 거죠. 까니노 앙 사사키안 살라바스. 사사키안은 그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수단의 자동차. 까니노 앙 사사키안 살라바스. 까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네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단어 써야 됩니까? 내 생각에 얕다, 얕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 생각 먼저. 내 생각에 밖에 있는 차는 박 목사님의 겁니다. 이런 거죠. 밖에 있는 건 이노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야타 포지션 어디죠? 두 번째죠. 그러면 제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의 것 먼저 나오는 거죠? 가이, 파스톨, 박, 야타. 아유, 차가 먼저잖아요. 차. 앙 사사키안 살라바세요. 여러분 제가 쓰면 금방 알걸요? 말로 해서 모르지? 까니노 앙 미렌다 사 메사. 메사는 책상. 사 메사 하면 책상 위에. 예, 미렌다는 간식이죠. 까니노 앙 미렌다 사 메사. 사 아민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혼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만 먹고 저런 못 먹게 하는 거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사아틴.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앙 미렌다 사 메사. 그렇게 하면 되죠. 이 목사님 까니노 앙 울로 모. 무슨 뜻이죠? 까니노 앙 울로 모. 울로 모 그랬어요. 모는 뭐예요? 너의 머리는 누구의 겁니까?
빵이세요?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세요. 빠니노는 하여튼 오너십을 물어보는 질문이면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누구를 물어보는 목적입니다. 질문할 때는 까니노 앙 그렇게 나오면 돼요. 대답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사폼으로 먼저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까니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까니노 앙 실리아, 실리아는 의자입니다. 사쿠아루토, 쿠아루토는 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밖에요? 쿠아루토인데? 방에 있는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키나 잔 앗 룻 앙실리아 사쿠아루토 이렇게 대답했네요. 자, 방에 있는 그 의자는 잔과 룻의 것입니다. 또는 삽 망아 파스톨 랑 다오 앙실리아 사쿠아루토. 랑 다우 나왔어요. 랑은 무슨 뜻? 오지. 다우는 뭐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방에 있는 의자는 오직 목사님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닌 분이 가서 앉으면 안 돼요. 네. 자, 파티컬 들어가니까 더 확실해지죠, 문장이. 까니노 앙 뚜빅 사 메사. 뚜빅 뭔지 아시죠? 네, 책상에 있는 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망아 바타 야타 앙 뚜빅 살라 메사, 사 메사. 아, 내 생각에 네, 책상에 있는 물은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아주 쉽습니다. 연습만 하시면 되죠. 아주 쉽죠. 2번 아까 했던 겁니다. This, 이것, 저것을 명사하고 합성어로 만들어야 할 때 이 명사, 저 명사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It도 앙 띵이라는 의미에서 뭐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It동 띵 그러면 됩니다. 자, 이 차. 뭐죠? It동 꽃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이또를 뒤로 빼면 앙 붙어야 됩니다. 앙 꽃에 나 이또 이렇게 됩니다. 저 집 어떻게 할까요? 저 이안에다가 NG가 붙었는데 N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땐 G만 붙여요. 이양 바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양 바하이 이런 스타일로 하면 앙 바하이 나 이얀 이렇게 합니다. 이얀 요거 이렇게 표현들요 많이 해요. 설교나 스피치 할 때 특별히 많이 합니다. 이 구원, 구원이 뭡니까? 구원자. 예. 알릭, 따, 산. 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외워주시면 됩니다. 구원이란 것은 깔릭, 따, 산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똥 깔릭 따산 이렇게 되죠. 근데 다른 식으로 하면 앙 깔릭 따산 나이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필리핀 목사님도 설교 보면 앙 깔릭 따산 나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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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똥 깔릭다산 이런 거 보면 왠지 좀 촐락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안 깔릭다산 나이 또 이러면은요 운율도 딱 맞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뜻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요.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나의 것입니다. 따갈로로 번역하시면 싹인 이똥 리브로. 또 다른 표현하면요. 싹인 앙 리브로나 이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까니노 이똥 트라바오. 이똥 트라바오 뭐예요? 이 일 또는 이 직업 얘기하는 거죠. 이 직업은 까니노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가이폴 이똥 리브로. 이 일은 누구의 거예요? 폴의 것입니다. 가이폴 앙드라바우나 이또하고 같은 겁니다. 까니노 이용 까닌. 까닌은 뭐냐면은요, 밥을 얘기합니다. 밥. 밥. 쌀은 뭐죠? 비가스. 요리되어 있는 밥은 까닌이에요. 까닌, 요리 안 된 건 비가스. 요리된 건 까닌이에요. 그래서 까니노 이용 까닌 무슨 뜻이에요? 저 밥은 누구의 것입니까? 싹인 앗 가이폴 이용 까닌. 나하고 폴의 것입니다. 그 저 밥은 싹까닐라 이똥 까닌 이렇게 써요. 이 밥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까니는요, 밥이고, 사잉은 쌀을 씻는 겁니다. 쌀을 씻는 거. 밥 하는 거거든요. 씻어서 밥 하는 게 사잉입니다. 네, 사잉. 네. 사잉 하라 그러면 쌀 씻어서 밥 안 치라는 얘기입니다. 사잉. 사잉. 어, 모르세요? 아떼들한테 써라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예, 사잉. 어, 모르시구나. 써주세요. 집사람 알려주면. 아니, 저도 이게 우리 집사람 옆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스펠링이. 사잉 이렇게 쓸까요? 아마? 네. 사잉이 쌀 씻고 그겁니다. 쌀 씻는 거. 밥. 사잉은 바나나고요. 네. 아, 요리해라는 어땠습니까? 루또가 요리고요. 이누또도 되고요. 루또인도 됩니다. 루또인. 루또인. 그 다음에 만약에 닭을 요리해라 그럴 때는 루또인 뭐예요? 앙만옥이에요. 루또인 다음에는 이누또라 루또인 다음에는 그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그 재료가 앙폼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들 뭐 신이강 좀 더 요리해봐 아띠한테 얘기할 때 루또인 뭐 앙신이강 그러면 돼요. 또 망신이다. 사잉 날랑 나연 따포스 루토임모 앙 아도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쌀 씻고 밥 안 치고 그 다음에 아도보 요리 좀 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 기본적인 걸 안 쓰셨어요? 집에서? 아도보 케이크. 예? 요리 이름은 아시죠? 아도보 케이크? 아, 요리 이름이에요. 네, 루또인모.
예. 아마도 이렇게 싸잉 날랑 나연 따포스 로또인모 앙 뭐 이러면 너 지금 밥 안 치고 이 요리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뭐 마마야를 넣으면 지금 밥 안 치고 이따가 이거 요리해라 이렇게도 되겠죠. 뒤에 표시만 되면 되죠. 여기다 시간을 10분 후, 뭐 30분 후 이런 거 넣으면은 됩니다. 따포스도 넣으시면 되죠. 따포스. 예. 아, 요거 하려고 그랬더니 엄원 쪽으로 인도를 하시네요. 예. 그것도 중요한데 목사님 실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이러면 6개월에 못 끝내죠? 예. 예, 가리키면서 또 그래도 됩니다. 예. 아, 여기다 요리 재료를 쓰고요. 뒤에다 요리 이름을 쓸 때는요. 파라사 요리 이름을 쓰시면 더 좋아요. 아까 했던 거죠. 루토인모 앙, 뭐, 마녹, 바보이, 파라사 바베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바베큐로 바로 나와도 되고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요, 이게 많잖아요. 우리 같은 거 시장 보면 뭐 생선도 많고 닭고기도 모형 많잖아요. 그때는 가리키면서 만화하면서 이걸 요 닭고기는 뭐 뭘로 뭐라 신의강용으로 해라 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가서 써먹어 보세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모님들이 잘 하더라고요. 예, 가끔은 저도 우리 집사람이 부엌 안에서 하는 따갈로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단어들이 막 많더라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리하는 단어들. 뭐, 반쯤, 뭐, 어떻게? 반쯤 익히고, 뭐, 거기다 뭐, 아숟가를 뭐, 몇 스푼 넣고, 보일하라는 거, 보일, 뭐죠? 끓이라는 거. 예. 꿈꾸묵꿀록, 뭐, 이런, 꿈꾸묵꿀록, 뭐, 끓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같은 거. 아, 저도 몰라요, 이게. 시간상으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만 갖겠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제공해주신 건혁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www.gokcn.net www.gokcn.net으로 가셔서 KCN 강좌 코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Song.